안녕하세요. 뿌띠뿌입니다. 뿌띠뿌가 잠실 롯데 뮤지엄에서 진행 중인 마틴 마르지엘라 전시에 다녀왔습니다. 메종 마르지엘라의 설립자 장폴 고티에의 첫 번째 어시스턴트, 에르메스 여성복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활동했던 벨기에의 패션 디자이너였던 아티스트 마틴 마르지엘의 베일을 벗겨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마틴 마르지엘라가 2008년 패션계를 은퇴하고 현재는 아티스트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아마 메종 마르지엘라의 창시자 패션 디자이너가 더 친숙하실 텐데요. 이번 전시를 통해서 베일에 쌓인 아티스트의 진면목을 볼 수 있습니다. 전시장의 모든 기획은 마르지엘라의 요청에 따라 진행되었기에 그의 감각이 전시장 곳곳에 묻어나 있습니다. 시각 예술로서 설치, 콜라주, 조각, 페인팅, 영상, 퍼포먼스 등 50여 점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알고 보면 더 재밌는 관람 포인트부터 알려드릴게요. 전시장 입장 전 리플렛을 자판기로 뽑아볼 수 있는데요. 일반적인 책자형이 아닌 박스 형태로 제작되어 있습니다. 평일 11시, 13시, 15시에는 도슨튼 투어와 함께 퍼포먼스가 진행된다고 하니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로 전시장 벽면에는 그리 깔끔한 시트지로 붙여 있는데 이번 전시에서는 종이 위에 프린트한 글이 대충 붙여 있습니다. 이 또한 상식과 경계를 뒤엎는 마르지엘라의 요청입니다. 작품과 작품 사이의 공간을 버티컬 블라인드로 구분해 두었는데요. 이는 관람객의 몰입을 위한 것이며 마치 미로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전시 중인 작품을 같이 살펴볼까요? 이번 전시를 통해서 마르지엘라가 추구하는 예술 세계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가 만들어낸 시각 예술은 패션과 내적 스토리는 비슷하지만 시각적으로 너무나 달랐습니다. 과거 그가 보여주었던 메종 마르지엘라의 파격적이고 실험적인 런웨이의 연장선으로 상상 그 이상의 놀라운 전시였습니다. 기존 형식을 해체하고 혼합하는 등 뮤지엄이란 공간의 편견을 깨고 새롭게 바라보게 만든 전시였습니다.